내 남편과 결혼해줘 12화를 봤는데 확실히 메인 퀘스트가 클리어된 상황이라서 그런가 텐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것 같습니다. 새로운 빌런인 오유라가 등장을 했음에도 워낙 수민이의 빌드업을 착착 쌓아온 명품 빌런이었어서 그런가 갑자기 오유라 빌런 빌드업을 쌓아서 거기에 맞춰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뭔가 정신없이 여러 사건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몰입이 깨지는 느낌은 어쩔 수 없네요. 차라리 웹툰처럼 오유라 부분 빼고 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슬슬 듭니다. 다행히 오늘 양과장과 김대리 모두 등장했지만 김대리가 양과장 위암 소식 듣고 깝죽대는 거 나올까봐 긴장 좀 했는데 다행히 그 장면은 안 나왔습니다. 양과장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오유라가 밀키트건 방해하는 것 같은데 이제 총 4화가 남아서 오유라의 수민까지 골로 보내려면 이거 막판까지도 꽤나 정신없겠는데요. 양과장은 다행히 지역이 지원을 위해 준비해둔 위암 에어백 덕분에 늦지 않게 위암 수술을 받게 되어서 양과장의 위암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과장이 지원의 위암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양과장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 위암을 또 받아갈 누군가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는 원작 스포기는 한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그 인물이 죽었구나 싶습니다.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할 죗값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오유라도 그냥 등장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유라는 단순히 지원의 빌런 역으로만 등장한 게 아니라 원작에서는 민환과 바람을 피는 역으로 나옵니다. 지원을 궁지로 몰기 위해 오유라가 민환을 찾았다가 둘이 마음이 맞아서 쿵짝까지 한다고 해요. 원작에서도 좀 뜬금없는 등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민환이 바람을 피는 것도 결국에는 일어나야 하는 이벤트로 생각을 하면 오유라의 등장도 납득이 간것 같습니다. 외에도 수민과 민환의 결말이 상당히 끔찍하죠. 수민은 결국 시어머니와 불화가 일어나서 수민의 언행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사이 수민이 어머니를 죽이고 민환은 수민을 죽여 보험금을 타르고 차를 고장내고 그걸 수민이 운전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정신이 나가서 민환은 자기가 고장낸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착한 양과장을 살려내는 대가로 심보가 못된 인물 둘의 목숨을 각 목숨당 0.5로 신이 계산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외로 작가님이 이런 부분에서 극 설정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분량상 외전은 안 그려질 것 같은데 애 슴풍슴풍 낳고 행복한 지역 지원 모습만 사진처럼 스쳐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